한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때는 1547년으로 명종 2년 9월 18일 홍문관 부재학 정원각이 무관이었던 선전관 이노라는 자와 함께 겉봉이 봉합된 문서를 들고 승정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정원각이라는 부재학은 본래 집안에 혼사가 있어서 궁궐에 나오지 못한다고 일찍이 보고가 되었던 자였습니다. 정원각이 명종에게 보고하기를 신의 딸이 전라도로 시집을 가는데 부모 자식 간의 정리에 멀리 전송하고자 한강을 건너 양재역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역참의 벽에 붉은 글씨가 있어서 보았더니 국가에 관계된 중대한 내용으로서 지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신들이 가져와서 봉하여 아뢰입니다. 이것은 익명서이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관계된 중대한 내용이고 인심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여 아뢰입니다. 그리고 같이 온 이노라는 자도 아뢰입니다. 정원각의 딸은 신의 형의 며느리입니다. 함께 오다가 보았는데 아주 참담한 내용이었기에 함께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명종에게 아뢰었습니다. 문제의 봉서를 읽은 명종은 이것은 필시 뜻을 얻지 못하여 불만을 가진 자가 임금을 원망하려 일으킨 소행이다. 지금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참혹하니 신하가 보기에 어찌 예사로웠겠는가? 라고 전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승지에게 영부사와 의정부의 삼공과 우찬성, 판중추부사, 예조판서 등도 함께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신하들이 가져온 벽서는 붉은 글씨로 써 있었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아니한가? 8월 금음날. 이 벽서는 당시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 여주가 정권을 휘어잡았다는 것은 여자 군주, 즉 수렴청정 중이었던 문정왕후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도 아닌 대비가 군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아냥대고 있는 것이며 이기 등을 간신으로 규정하고 곧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내용도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런 벽서 사건의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당시 명종의 조정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명종은 14살의 어린 왕으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소윤의 실권자인 윤원형을 주축으로 일어난 을사사화로 대윤 세력이 모조리 숙청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정왕후와 윤원형 등 소윤의 실세들은 중종 즉위 초에 자신들이 일으킨 을사사화를 윤임과 윤임숙 등이 일으킨 반역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반역사건을 탄핵하고 처벌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서 종묘사직을 지키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대거 공신으로 책봉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윤의 실권자인 윤원형은 사화가 일어난 당시엔 전면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을사사화에 대한 농공행상에서 정한 1등, 2등, 3등 공신을 정공신이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을 세운 바가 없거나 또는 그 공이 아주 미미한 사람에게 주는 상과 같은 원종공신이 있습니다. 원종공신은 국가나 왕실의 안정에 공훈이 있는 정공신 외에 왕을 수종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의 칭호로 대부분이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윤원형을 공신반열로 올리는 과정에서 1등 공신의 자제들을 원종공신에 책봉하면서 방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책정된 원종 공신의 수가 지나치게 많았는데 무려 그 인원이 1,400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명종은 원종 공신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니 다시 살펴보고 삭제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삭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명종의 부름에 빈청에 나갔던 좌의정 이기와 부원군 임백령이 처음에는 임금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했다가 귓속말을 나누더니 다시 말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원종공신의 명부에서 삭제되는 이는 없이 그대로 훈공을 장부에 적게 됩니다. 좌의정 이기 등이 공신 책정을 주도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막엔 문정왕후와 윤원형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명종이 대신들을 빈청으로 불러들인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명종은 대신들에게 양재역에서 수거한 벽서를 읽게 했고 이 벽서를 어찌 생각하는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영상이 대답하기를 붉은 먹으로 쓴 벽서의 글씨를 보니 단순히 어느 미련한 자의 소행은 아니며 익명서이기에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들이 들은 바에 따르면 요즘 시중에 사론이 떠돈다고 합니다. 사론의 내용은 죄인들을 가리켜 무고로 희생되었다고 하거나 공신들을 일컬어 훈공이 없는 무공자들이라고 한 것들이 그 사례였습니다. 사론은 도리에 어긋난 의논이나 주장, 사악한 이론을 일컫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에 명종은 을사년의 일이 지난 것이 오래되었는데도 사론이 그치지 않아 망극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재역에 붙은 벽서로 인해 일어났다고 해서 벽서의 옥,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한 윤원형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인하여 조정에서 논해지는 이야기와 그 뒤에 숨은 윤환형을 비롯한 소윤 세력의 음모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